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일렉트릭 기타 이제 중급에서 첫 시간 어떤 거 배워볼 거냐면 이제 펑크 리듬 배워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이제 펑크 리듬 클래스 시작하는데 한국에서는 이 펑크 리듬 기타를 그 잽잽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잽잽이. 예, 네. 저는 이 잽잽이란 말이 너무 좀 얍삽해 보여가지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 레슨에서는 잽잽이라고 안 하고 리듬 기타라고 할게요. 펑크 리듬. 여기 현지 미국에서도 이제 리듬 기타, 펑크 리듬 기타라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좀 잽잽이라고 하지 않고 네, 리듬 기타라고 이야기해서 자, 레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펑크 리듬 기타 하시면은 이 펑크 리듬 기타가 이제 어떤 음악에서 플레이가 되고 사용이 되는지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먼저 노래를 어떤 노래에서 아 그냥 막연하게 제가 처음에 리듬 기타 배울 때는 정말 그냥 이렇게 배우기만 했어요. 배우기만 하고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거 이런 걸 배우기만 했지 이 음악이 어떤 음악에서 어떻게 플레이가 되는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했어요. 매력도 이게 왜 재밌는지도 몰랐고 그냥 시키니까 했는데 여러분들 일단 제가 올려놓은 이제 펑크 리듬 예제 그 영상들을 보시면서 아, 이 리듬 기타가 이런 음악에서 이렇게 쓰이는구나 참고하시면은 더 재미있게 연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펑크 리듬 기타 배워보신 분들은 이제 보통 처음에 E9 코드로 많이 배우시죠. E9 코드 왜 이걸로 많이 하시냐면은 펑크 리듬 기타로 가장 유명한 그 바이블 같은 책이 있잖아요. 그 교재가 있잖아요. 로스 볼튼 아저씨가 만든. 네, 그 아저씨 교재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거로 그 책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이제 뭐 가르치는 영상들 보면 다 E9 갖고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는 시작은 해 보는데 자, 제가 가르쳐 보니까 자, 이 9 어떻게 잡는지 자, 처음에 보면 이렇게 잡잖아요. 여기에서 자, 이렇게 잡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여러분. 자, 이 9을 잡을 때 이 손가락으로 1번 줄, 2번 줄, 3번 줄을 다 잡아야 되거든요. 네. 어떻게 잡는지는 제가 다시 가르쳐 드릴 텐데 하여튼 이렇게 잡는데 이게 손가락이요. 저는 보시면은 여기 이거 약지라고 하나요? 약지가 이렇게 저는 이 부분의 마디가 저는 이렇게 많이 구부러지는 편이에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이게 구부러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구부러지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거 나인을 잡을 때 손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처음에 자 이 나인 코드 잡는 거 한번 배워볼게요. 자 C 여기서 C D E 여기까지 오시고요. 중지로 여기 잡으시고 그 다음에 그 검지로 4번 줄에 여기 6번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줄 3개 7번 플랫을 이 손가락으로 다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소리가 네 이렇게 나는데 6번 줄은 엄지 손가락을 올리셔서 뮤트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나죠. 자, 한번 잡아 보시면 여러분들 이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으로는 코드를 잡아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아프실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처음에 적응하시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네, 그래서 E9 코드 이렇게. 자 이렇게 잡아봤는데 나 별로 불편하지 않고 일단 잘 되어 하시는 분들은 네 패스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데 자 분명히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손가락 이 관절 구조 때문에 이게 잘 휘어지지 않아서 자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자 똑같이 일단 여기 이렇게 두 개 잡으시고 새끼 손가락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줄은 안 잡고 이렇게 그래서 줄 4개만 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줄은 이 새끼손가락으로 살짝 터치해서 뮤트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도 나인 코드가 충분히 플레이가 됩니다. 1번 줄을 치지 않아도. 네,
E9 코드 아니면 이렇게. 네, 그래서 오늘 배울 예제를 자 처음에 제가 가르쳐 드렸던 모양으로 잘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잡아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오,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보세요. 내 손가락으로 줄 4개만. 근데 하시다가 만약에 계속 시도는 해보세요. 트라이는 해보시고. 네.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나인 코드가 처음에 연습하는 데는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음악에서 펑크 리듬을 실제 실전에서 연습할 때는 연주할 때는 이 모양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괜찮아요. 굳이 이 나인을 뭐 쳐야 된다는 상황이 오면은 위에 거 빼고 그냥 이렇게 칠 때 많아요. 세 개만. 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잡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일단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넘어가 볼게요. 자, 펑크 리듬 기타는 16 리듬으로 연습하는 게 기본이에요. 자, 16이 뭔지 아시죠? 저는 중급이기 때문에 16이 뭔지 일일이 설명은 따로 드리지 않을게요.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네, 별도로 공부를 더 이제 레슨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배워서 오시면 되고요. 자, 16은 말 그대로 한 번 메트로놈 삑 카운트 할 때 네 번 치는 건데, 자, 다운 업 다운 업 스트로크가 기본이에요. 다운 업 다운 업. 자, 이렇게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들 왼손으로 이렇게 줄 살짝 터치만 해서 소리 안 나게 뮤트 해보시고요. 너무 내려가지 마시고 한 여기 7번, 9번 아니면 뭐 이쯤에서 여기에서 자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이렇게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자 카운트를 1, 2, 3, 4 1, 2, 3, 4 네, 자 스트로크 하실 때 이 펑크 리듬의 스트로크는요 여러분 어쿠스틱 기타의 스트로크와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야 돼요. 펑크 리듬의 이 스트로크는 이렇게 이 뮤트가 정확하게 되면서 칼 같은 연주 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어쿠스틱처럼 막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느낌을 잘 살려주셔야 되는 거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자, 손목에 당연히 힘을 빼야 되죠. 손목. 그리고 펑크 리듬은 거의 손목으로 연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팔이 아니고 거의 손목으로만. 손목. 아셨죠? 그래서 처음에 메트로놈을 틀어놓으시고 그러면 삑삑 소리 가죠. 그럼 그거에 맞춰서 다운업 다운업 이거를 먼저 연습하시는 거예요. 왼손은 일단 그냥 두시고 1, 2, 3, 4 1, 2, 3, 4 처음 시작은 한 70부터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았어 좋은 것 같았었기 때문에 레슨할 때 항상 70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70부터 점점 스피드를 올려 가셔야 되는데 펑크 리듬 기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120이 넘어가는 빠른 템포의 곡이 있어요. 120이 넘어가는 빠른 템포에서 여러분들 이 연주를 하실 때 솔로잉 하는 게 아니고 코드를 연주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빠른 템포로 연주할 수가 없어요. 손도 아프고 템포도 안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레이할 수 있는 템포의 레인지를 연습을 통해서 넓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해서 빨리 할 수 있게. 천천히 빨리. 네, 메트로놈 연습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실전 첫 번째 리듬 한번 배워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어디서 카운트 자 16빗 보면요 1이 에나 이렇게 1이 에나 2이 에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16빗이 이렇게 4번 1빗에 4번 친다고 하면요 우리 첫 번째 요 첫 번째 얘를 코드를 플레이하고 나머지 뮤트 하는 걸로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저기에서 E9에서 자 E9 잡으시고 1 그 다음에 E에나 1E에나 이렇게요. 1E에나 1E에나 2E에나 누르고
올라올 때, 업할 때 얘를 어퍼 해주는 건데, 여러분 이거 어퍼 할 때 그냥 손을 다 떼는 게 아니고 뮤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짝만 떨어뜨려서 줄 위에 터치한 그대로 머물러 주시면 돼요, 손이.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 다시요. 원, 그리고 이 리듬 펑크 리듬 연습하실 때는요, 발 있죠? 발로 1, 2, 3, 4 맞춰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네, 그 아저씨가 설명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할 때 이렇게 1, 2, 3, 4 1, 2, 3, 4 네, 발을 메트로놈에 발을 맞춰서 이렇게 리듬 맞추는 연습을 같이 하시면 더 좋아요. 자, 그래서 이게 예제 1번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어떤 카운트로 갈 거냐면 지금 첫 번째 다운에 했었죠. 이번엔 3번. 따, 따, 따. 여기 이번에도 다운에 맞춰 볼게요. 그러면은 1 2 3. 3에서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1 2 3 4. 1 2 뚜리에서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1, 2, 3, 4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보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예제 3번은 어떻게 하냐면 1, 2, 2가 어디죠? 2는 올라올 때 되겠죠? 다운, 업 할 때, 다운, 업 할 때 치는 걸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위로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다운, 업 이렇게 돼요. 다운, 업, 다운, 업,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천천히 해볼까요? 1, 2, 3, 4 네, 이렇게 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마지막 남은 거 네 번째에 있었죠? 딴딴딴따 요 네 번째에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따따따따 원, 투, 쓰리, 포 네 번째에서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 4개 했죠. 4개 패턴 4개 해봤는데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요 4개 16 4개 중에 첫 번째 거에 두 번째 거는 세 번째 거에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두 번째 거에 네 번째 거는 네 번째 거에 정리가 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거 다음에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네. 그래서 처음 연습하실 때는요, 여러분들 이제 메트로놈 메트로놈 꼭 틀어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리듬 기타이기 때문에 정확한 리듬 플레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메트로놈 틀어놓으신 상태에서 연습하셔야 되고, 자, 메트로놈 틀어놓고 천천히 하면서. 처음에 리듬 맞추시고 뮤트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연습 시작하실 때는 1, 2, 3, 4
바꿔보는 거예요. 바꾸고 네, 이렇게 지금 네 가지 펑크 리듬의 가장 그러니까 펑크 리듬의 크로메릭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기초적인 연습, 가장 기본적인 거. 이제 이 16에서 이 코드를 눌러서 연주하는 포인트를 이제 적재적소에 넣어줌과 동시에 이제 뮤트와 치는 것과 이거를 이제 적절하게 섞어서 컨비네이션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플레이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섞어서 적재적소에 플레이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자 기본 지금 배우는 시간에서 마지막 거 한번 배워볼게요. 마지막 리듬은 자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이렇게요. 다시 한 번요.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 컨비네이션 연습하실 때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첫 번째 예제 드렸던 거 요 네 가지 패턴 있었죠? 그거 천천히 천천히 연습하시면서 완전하게 이런 칼 같은 리듬 소리가 날 수 있게 먼저 충분히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연습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펑크 리듬 이제 앞으로 배우시면은 정말 재미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니만큼 기본을 잘 다진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